반갑습니다. 저희가 이제 2015년도 3회 실기 기출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는데요. 문제를 먼저 한번 살펴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이번에 문제가 좀 까다롭게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뭐 이렇게 뭐 찾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합격률이 많이 저조했죠. 그래서 그 시험을 준비하고 시험을 이렇게 그 이제 치렀던 분들에게 많은 좌절감을 안겨줬던 그런 이제 시험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문제를 보실 때, 이 실기 문제를 이제 시험을 치르실 때 꼭 기억하셔야 될 건 뭐냐면, 문제를 전체를 한번 쭉 훑어보시고 나서 내가 빨리 쓸 수 있는 문제와 또 빨리 쓸 수 없는 문제를 꼭 구분해서 쓰시라. 그리고 가능하면 이제 어차피 이제 우리가 수기로 다 써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제 그 볼펜으로 꼭 쓰게 돼 있어요. 뭐 이렇게 빨간색 볼펜은 안 되고 검은색이나 파랑색이나 이렇게 볼펜으로 쓰게 돼 있는데 우리 심리적으로는 파랑색 볼펜이 훨씬 더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색이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이 염두에 두고 이제 준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문제부터 살펴보면 첫 번째 문제 신경심리평가에서 일반적으로 다뤄야 하는 주요 영역 6가지를 써라. 그럼 신경심리평가가 뭐냐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죠. 신경심리평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머리가 너무 아프다 그러면 혹시 뭐 머리에 뭐가 난 거 아니야? 뭐가 이상하게 생긴 거 아니야? 종양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MRI를 찍는다라든지 뭐 이렇게 이제 하게 될 텐데요. MRI나 이런 것상으로는 절대 잡히지 않는 그런 뇌의 이상을 우리가 심리 검사를 통해서 추적해내는 것을 신경심리 검사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뭔가 뇌의 구조적이고 기질적인 어떤 기능적인 손상이 발생한 걸로 유추가 되는데 어떤 이렇게 뭐 이렇게 촬영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는 찾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걸 심리 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심리 검사를 통해서 알아내는 영역은 거기에 있는 것처럼 평가 영역 6가지를 쓰시오. 그럼 영역만 쓰시면 되는 거예요. 6가지를 써라 그랬는데 7가지를 쓰는 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6개까지만 채점이 되고 7개째는 채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확실한 거 6개를 쓰시는 게 6개를 써라 그러면 가장 확실한 거 6개를 쓰시는 게 제일 좋다. 그리고 6개를 쓰고 설명하시오 이러면 설명까지 하는 거고 6개를 쓰시오 그러면 6개를 쓰시면 되는 거예요. 6개를 썼는데 설명이 틀리면 그것도 감점 요인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6개를 쓰시고 그러면 6개를 써야 된다. 거기 있는 것처럼 가장 기본적으로 뇌에 어떤 손상이 있거나 뇌의 기능에 이상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의심하는 검사는 지능 검사입니다. 그래서 지능을 가장 먼저 봐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지능과 연관해서 이 사람이 얼마나 어떤 기억을 잘하고 있나, 학습 능력이 유지되고 있는가, 기억과 학습 능력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언어 기능. 그래서 언어 기능은 뭐 대화를 해본다라든지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만 실제로 검사를 하는 것은 검사를 하는 방법들은 이제 언어 유창성 검사 이래가지고 근데 단어를 쭉 암기를 시켜서 그 단어를 제대로 다 우리가 구현해낼 수 있나라고 하는 거, 이런 거 보는 거 이런 방법들이 된다라는 거. 그다음에 네 번째는 주의력과 이제 정신 처리 속도 어떤 주의 집중을 잘 하는지 처리 속도가 적절한지 너무 이렇게 지체돼서 나오거나 이러진 않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시각 구성 능력, 시공간 기능을 본다는 거죠. 그래서 시각 구성 능력, 그래서 시공간 능력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나.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집행 기능, 뭔가를 실행하는 기능들이 잘 되고 있나라고 하는 것들을 본다.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로 본다면 성격 및 정서적 행동에 대해서도 파악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곱 가지 중에 여러분이 확실히 기억할 수 있는 거 여섯 개를 쓰시면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를 보시면 행동 추정에서 자기 통제 프로그램의 일반적인 다섯 개 단계를 쓰시오라고 하는 행동 수정 프로그램이 어떻게 진행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으면 여러분이 이 내용을 쓰시기가 참 수월하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첫 번째는 문제를 구체화시키는 뭐가 문제다. 라고 하는 거. 이게 문제다. 그래서 이걸 수정하겠다라고 하는 거. 문제를 구체화시키고 그다음에 어떻게 바뀌겠다라는 거. 문제 구체화, 목표 설정이 첫 번째 단계가 되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내가 어떻게 변화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자기 통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통제 프로그램이 아니고 상담사가 이끌어가는 프로그램은 내용이 달라지겠죠. 자기 스스로 변화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변화에 대한 서약이 두 번째로 나오게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자료 수집 및 원인 분석. 도대체 뭐 때문에 아니면 내가 어떤 잘못된 행동 패턴을 하고 있나라는 거 자료를 수집해야 되죠.
그 다음에 원인을 찾아보는 그런 단계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실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내가 행동 수정을 하겠다라고 구체적으로 단계들을 세워서 이제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실행을 해보는 거. 이게 이제 네 번째 단계가 되겠고, 다섯 번째 단계는 재발 방지. 이걸 재발이 되면 내가 어떻게 어떻게 대처를 하겠다, 아니면 다시 한번 실행을 하겠다, 아니면 뭘 보완하겠다, 이런 재발 방지 혹은 그걸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이렇게 다섯 개 단계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이런 문제를 보면 이제 다양한 책이 있어요. 이게 정답을 제시해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참 우리가 어려운 문제인데요. 정답을 제시해 주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책을 보고 이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찾으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다양한 책을,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그 교재를 만드신 분이나 강의하시는 여러 교수님들이 함께 모여서 다양한 자료들을 갖고 가장 이상적인 답이 뭘까라고 하는 걸 찾아내는 거기 때문에 이 답이 가장 이상적인 답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참고하시면 되고. 그러면 세 번째 보시면 웍슬러가 정의한 지능의 개념이 뭐냐. 개념을 써라. 그럼 지능의 개념을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유동성 지능과 결정성 지능의 특징을 두 가지씩 기술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문제들이 나왔을 땐 여러분이 이제 이거는 6점짜리 문제죠. 그러면 첫 번째 개념 쓰는 게 한 3점 배정되는 거고, 유동성 지능, 결정성 지능에 대해서 쓰는 게 3점 배점되고, 이 정도로 이렇게 배점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웍슬러가 이야기한 지능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한 목적적이다. 목적에 부합한다라는 거죠. 목적에 부합하게 행동하는 거. 목적에 부합하게 행동하는 거, 그 다음에 합리적으로 사고하는 거. 이 두 가지 단어는 한 목적적으로 행동하고 합리적으로 사고하는 거. 이 개념 자체는 단어가 꼭 들어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한 목적적으로 행동하고 합리적으로 사고하고, 그 다음에 환경에 효율적으로 적응해서 그걸 잘 다룰 수 있는 종합적이고 전체적인 능력, 이걸 지능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행동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사고에 대한 거, 환경을 효율적으로 다룰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단어가 적절하게 들어가서 구성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유동성 지능과 결정성 지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유동성 지능 특징, 유동성 지능의 특징은 뭐냐면 유전적이고 선천적으로 주어지는 걸 유동성 지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이 기술하시면 됩니다. 유전적이고 선천적으로 주어져요. 유전적이고 선천적으로 주어졌다는 건 후천적으로 변화가 잘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후천적으로 잘 변화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청년기 이후에는 서서히 퇴보를 하는 특징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해당되는 특징들을 두 가지 이상 기술을 하면 속도라든지 기계적인 암기, 뭐 지각 능력, 일반적인 추론, 이런 것들이 유동성 지능에 포함이 된다라고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시면 가장 이상적인 정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정성 지능의 특징. 결정성 지능은 유동성 지능이 선천적이다 그러면 결정성 지능은 후천적인 특징이 있겠죠. 후천적입니다. 그래서 후천적인 걸 뭐라고 기술하냐면 좋으냐면 환경이나 경험, 어떤 문화적인 영향에 의해서 학습이 된다라는 거죠. 문화적인 영향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경험에 의해서 발달되는 지능인 거죠. 발달되는 지능이기 때문에 어떤 특징을 갖게 되냐면요, 나이를 먹어도 비교적 지속되는 특성들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동성 지능은 청년기 이후에 서서히 퇴보하는 경향이 있는데, 결정성 지능은 나이가 지나도 계속 발전하는 그런 특징들이 있더라. 여기에 해당되는 건 언어 이해 능력. 언어 이해는 우리가 이제 말을 배워가면서 뭐 청년기에 사용하는 단어, 그 다음에 언어 유창성이라든지 이런 것보다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사용하는 단어라든지 유창한 표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증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나이가 더 들어도 계속 증가할 수 있다라는 거. 문제 해결 능력, 그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건 나이가 드신 뭐 분들이 이제 지혜롭게 문제를 해결하는 거, 이런 것들을, 그 다음에 논리적인 추론, 상식 뭐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성해서 내용을 기술하시면 적절한 답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문제 보시면 이제 그 다음 문제가 심리 상담의 과정에서 내담자가 침묵을 지키는 이유를 세 가지 기술해라 라는 거죠. 내담자가 침묵했어. 그러면 그 침묵이 의미하는 게 도대체 뭐냐? 왜 침묵을 하겠냐? 이유를 세 가지를 써라 라고 하는 건데요. 이런 문제는 사실은 뭐 그 이전에도 자주 출제됐던 문제입니다. 내담자가 침묵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 중에 여러분이 명확하게 기억하는 거 세 가지만 쓰면 됩니다. 네 가지 쓰는 거 아무 소용없다. 네 번째는 채점이 안 된다.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거기 있는 것처럼
사실 내담자가 초기 상담을 시작할 때 두려움을 느끼면 말을 잘 안 해요. 침묵을 지키는 특징이 있죠. 그래서 상담 초기에 두려움 때문에 침묵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 자기가 이야기했던 걸 되씹는 거, 자기가 이야기했던 걸 되뇌이는 거, 다시 생각해 보는 거, 이러기 위해서, 정리하기 위해서 침묵하는 경우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상담자에 대한 저항으로서 침묵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상담을 더 이상 진행하고 싶지 않다라든지, 아니면 상담자에 대해서 내가 어떤 저항감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기 위한 방식으로 침묵하는 경우도 있고, 상담자가 어떤 확인을 해주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침묵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격한 감정 표현, 그러니까 엄청나게 울었어. 그러고 나서 이제 이 감정을 좀 추스르기 위해서 침묵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상담자가 이끌어주기를, 나를 이끌어주기를, 어떤 주제를 제시해서 나를 이끌어주기를 기대하기 때문에 침묵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내가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생각이 안 나. 그래서 침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침묵하는 이유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여러분이 생각할 때 명확하게 기억나는 거 세 가지를 기술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문제는 좀 자주 출제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다섯 번째 문제를 보시면, 이 문제는 상당히 단골 메뉴로 나온 문제예요. 물론 이걸 이제 그 문제 자체가 유출되지를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억하는 걸 이렇게 조합을 해서 이런 문제가 나왔다라고 이제 저희가 추정하는 거라 아마 이렇게 나왔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약간씩 바뀌는 특징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음 사례를 보고 물음에 답해라. 이건 4점짜리입니다. 근데 4점짜리인데 질문이 4개가 있어요. 이건 하나당 1점씩이다라는 거. 비중이 아주 높은 뭐 그건 아니죠. 근데 전체적으로는 4점이니까. 내담자가 저는 지난밤에 너무도 귀한 꿈을 꿨어요. 벌써 제대한 지 2년이 지났는데 군에 취사병이 있을 때로 다시 돌아간 꿈이었다. 이 얘기는 저녁 매드로 돼지를 잡아야 하는데 평소 살아있는 동물을 죽이는 걸 무척 싫어하는 난데 고참이 지시하니까 따를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이 돼지가 어찌나 힘이 세고 튼튼한 놈이었는지 칼로 놈의 목을 몇 차례 찔렀는데 마치 나를 비웃는지 계속 몸부림을 치고 죽지는 않았다는 거죠. 이러다간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온몸에 힘을 줘서 목을 비틀어서 목의 한가운데를 최대한 깊숙이 찔렀어. 그러니까 돼지가 몸부림을 치고 조용히 고개를 딱 돌렸어요. 그런데 이 돼지가 바로 형이었다라는 거죠. 그걸 보고 너무 황당해서 잠에 딱 깼는데 등에서 식은땀이 줄줄 흐르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내담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상담자가 그 아래 보기에 내담자가 얘기한 꿈의 내용을 듣고 상담자가 제시해야 될 적절한 반응을 반영, 명료와 직면, 해석의 상담 기법으로 표현해라 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상담 기법 중에 반영, 명료와 직면, 해석이라고 하는 상담 기술에 대해서 적절하게 이해하고 있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제시되는 그런 어떤 예문이 되는 거죠. 그럼 반영의 특징은 어떤 구성이 되어야 되냐면 끝이 뭐뭐 했군요 이런 형식으로 끝나야 된다. 꼭 그래야 된다 그건 아닌데 가장 일반적인 형식이 당신이 뭐뭐 했군요 이런 식으로 끝나게 되는 게 가장 반영의 일반적인 특징입니다. 그래서 상담자가 반영을 해주고 나면 내담자는 맞아요 제가 그랬어요 이 대답이 나와야 적절한 반영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내담자의 이야기를 듣고 여기서 지난밤 꿈으로 인해서 정말 많이 놀랐겠군요. 이런 식의 반영을 해주면 네 정말 많이 놀랐어요.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겠죠. 이것도 반영의 한 방법이 될 수 있고요. 또 하나의 방식은 뭐 지난밤에 식은땀을 줄줄 흘릴 정도로 귀한 꿈을 꿔서 정말 많이 힘드셨겠어요. 이런 것도 반영의 한 방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담자가 이야기한 것에 있어서 좀 중요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조합을 해서 아 당신이 이러이러했겠군요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네 맞아요 제가 그랬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만하게 문장을 만들면 가장 적절한 반영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명료화라고 하는 것은 가장 특징적인 건 뭐냐면 좀 불분명한 내용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뭔가 드러나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이걸 명료화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화시킨다라는 특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모범 답안으로 제시된 것처럼 당신은 칼에 맞은 돼지가 당신의 고개를 돌렸을 때 황당하고 두려웠다라고 말을 했는데 황당하고 두려웠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요? 이런 식의 질문도 적절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건 뭐냐면 구체적으로라는 단어가
가능하면 들어가게 구성하는 게 가장 좋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이렇게만 써야 된다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돼지목을 몇 차례 찔렀지만 비웃듯 몸부림을 쳤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뭘 보고 그렇게 느껴지셨나요? 이런 것도 명료화에 해당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렇게 좀 모호하게 넘어가는 것이 있어서 그게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 건가요? 구체적으로 뭔가요? 이런 식의 표현 방식도 명료화가 된다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직면이라고 하는 것은 불일치를 이렇게 드러내는 거, 그게 가장 일반적이고요. 그 다음에 모순되는 측면들을 드러내는 거, 이게 가장 일반적인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호 내담자의 이야기에서 불일치를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걸 죽이는 걸 정말 싫어하는데 결국 내가 온 힘을 다해서 죽였잖아. 이거 불일치. 그래서 이런 질문이 되는 거죠. 당신은 살아있는 동물을 죽이는 게 무척이나 싫어했는데 칼로 몇 차례 찔러서 죽지 않은 돼지를 굳이 그렇게까지 죽이는 건 당신이 원하는, 당신이 추구했던 것과는 좀 다른 모습이네요. 이런 것도 직면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정답으로 제시된 첫 번째, 꿈의 결말이 결국 형을 칼로 찔렀다는 건데 혹시 평소 형을 미워하던 건 아닌가요? 이런 것도 직면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특징이 당신의 이런 것은 이러이러한 이유에서 이런 거예요 라고 하는 형식이 되는 게 가장 일반적인 해석 방식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정답으로 제시된 것은 돼지가 무척 힘이 세고 뭐 이제 그 강한 것, 그리고 내가 뭐 이렇게 그걸 제압하기 참 어려웠다라고 하는 것은 평소 당신이 형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열등감을 반영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제시하는 것들이 해석의 방식이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꿈은 평소 형에 대해서 당신이 갖고 있던 무의식적인 사고나 감정에 대해서 드러내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해석의 구체적인 방식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서 이제 기술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문제, 일반적으로 가족 치료를 권하게 되는 거고, 개인 상담을 쭉 진행을 하다가 이 개인 상담이 개인 상담으로 가는 게 별로 효과적이지 않고 가족 치료하는 게 좋겠네 이렇게 권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초기 면접 단계에서 상담을 받으러 왔는데 이 문제는 개인 상담보다는 가족 상담이 더 적절합니다라고 이제 제안을 할 수 있죠. 어떤 경우에 가족 치료를 권하게 되는가라고 하는 걸 두 가지를 써라라는 겁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제 그 다른 답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저희가 다양한 자료들을 찾고 검토해 봤을 때 이 정도의 답이 가장 적절하겠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내담자의 증상이 역기능적인 가족 관계로 인해서 나온 거야. 어떤 가족의 독특한 문화 때문에 내담자가 갖고 있는 어떤 독특한 특성들이 나왔어. 그럴 경우에는 이 가족 전체가 치료되지 않으면 이 내담자 하나만을 우리가 치료를 해서 이 가족의 영향을 받긴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가족 치료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증상이 역기능적인 가족 문제 때문에 나왔다. 이럴 땐 가족 치료를 권한다라는 거예요. 이 문제가 가족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두 번째, 내담자의 호소가 개인에 대한 호소라기보다는 가족에 대한 호소다. 이런 경우에는 가족을 이제 우리가 치료하는 게 맞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자기 개인적인 문제, 내가 누구한테 열등감이 있다라든지 뭐 이런 문제라면은 개인 상담을 하는 게 적절하겠지만 이 가족에 대한 호소가 주로 나왔을 경우에는 그런 가족관계의 변화를 추구하는 거기 때문에 가족 치료를 권한다. 세 번째, 가족간의 분리의 어려움 때문에 생기는 문제다. 그러면 내담자만은 분리시켜서 되는 게 아니라 이 내담자가 다시 그 가족 안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 내담자가 적절히 분리되지 못하도록 만드는 특성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가족 치료를 권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서 여러분이 기억나는 거 두 가지를 기술하시면 되는 거예요. 뭐 기억이 잘 안 난다 그러면 응용해서 쓰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뭐 모른다 해서 비워놓는 게 아니고 내가 아는 걸 다 쓰세요. 그러면 부분, 그러니까 뭐 이렇게 우리가 뭐 이제 부분 점수라도 준다라는 거죠. 그 다음 일곱 번째 문제. 다음 보기의 사례를 읽고 물으면 답해라라는 겁니다. A군은 임상심리학을 전공하는 대학원생이에요. 그래서 땡땡 상담센터에 실습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뭐 정식 상담원은 아니고 이제 실습생이라는 거죠. 뭐 인턴 과정 뭐 이런 걸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A군은 자신이 개발한 새로운 프로그램에 대해서 상담에 적응해 보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아주 위험한 생각이죠. 실습생인데. 근데 마침 평소 자신이 호감을 갖고 있던 한 여학생이 상담센터에 찾아와서 상담 신청했어요.
그래서 A군은 이 여학생과의 상담을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상태다라는 겁니다. 이런 생각은 상당히 위험한 생각이죠. 그냥 봐도 위험해요. 근데 이를 보기에 제시한 A군의 행동이 윤리적으로 타당한지 여부를 쓰고 그에 대한 이유를 제시해라. 윤리적으로 타당하냐라는 거죠. 윤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죠. 윤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윤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무슨 이유 때문에 타당하지 않냐라고 하는 걸 이제 우리가 기술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윤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이유. 첫 번째는 전문가로서의 태도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전문가로서의 태도가 부족하다라는 것은 이 A군이 전문적인 상담 실력을 현재 갖춘 상태가 아니라는 거, 1번.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A군이 자기가 뭔가 그 완성된 프로그램을 갖고 상담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실험해보고, 임상실험해보고 싶은 대상으로 이제 그 사람을 선택했다라는 것은 그런 전문적인 태도가 아닌 거죠. 전문성의 어떤 결여의 모습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상담자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상담 관계가 이중 관계다라는 겁니다. 이중 관계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상담자와 내담자 관계가 한 가지 관계가 형성이 되는데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는 마음이 있어. 그러면 호감이 가는 관계, 그럼 이 두 개가 되는 거죠. 관계가 두 개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중 관계는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담 윤리상 적절한 상담 관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뭐 나머지 내용은 여러분이 참고를 해서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고요. 상담 윤리에 대한 질문을 직접적인 질문이라든지 이런 방식의 응용적인 질문이 최근에 들어서 많이 출제되는 경향이 있으니까 상담 윤리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정확하게 비밀 유지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 8번 문제 보시면 행동 치료에서 치료자들은 내담자의 행동을 간접적으로 측정하기보다는 직접적으로 측정하는 걸 선호하죠. 그렇죠. 간접적으로 측정하는 건 누가 측정한 걸 가져오는 거. 이건 뭐 내가 확인한 게 아니기 때문에 행동치료하는 그 상담사들은 분석가들은 별로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직접 보고 내담자 행동을 알고 싶어 하죠. 그러면 직접 측정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포함시키는 특성 6개를 써라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행동치료하는 치료사들이 내담자에 대해서 행동치료를 직접 측정을 할 때 어떤 특성들을 우리가 꼭 포함시켜서 측정을 하는지 이런 것들이 뭐냐라는 거 6개를 쓰라는 거죠. 첫 번째, 움직임의 형태. 어떤 움직임의 형태를 갖냐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걸을 때 예를 들자면 뭐 이렇게 정상적으로 이렇게 한쪽 다리를 들고 그다음에 그 무릎을 구부려서 한쪽 다리를 들고 그다음에 몸을 앞으로 세워서 앞으로 기울여서 다른 한쪽 그 든 다리를 뭐 딛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여기에 중심축으로 옮긴 다음에 뒤에 있는 다리를 무릎을 구부려서 들고 이런 단계 움직임의 형태가 적절한 단계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나라고 하는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기술을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무릎을 안 구부리고 움직이려고 한다면 상당히 어색한 모습이 되겠죠.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 어떤 움직임의 형태를 갖고 있나라고 하는 걸 직접 기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나타나지는 행동에 대해서 움직임의 형태를 기술하게 되겠고요. 두 번째는 행동의 양을 이제 기술을 한다는 겁니다. 행동의 양을 이제 기술을 할 때는 여기 있는 것처럼 빈도와 지속시간인 거죠. 그러니까 몇 번,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1시간 측정을 한다. 그럼 1시간 동안에 그 행동이 몇 번 나오냐? 그러면 한 번 나왔을 때는 이게 예를 들어서 몇 분 정도 지속이 되냐? 그럼 전체적인 양이 나오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빈도와 시간, 지속되는 시간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의 양을 측정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세 번째는 행동의 강도. 그 행동이 강한 강도로 나오냐? 이렇게 눈에 딱 띌 정도의 강도냐? 아니면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의 아주 사소한 강도냐라는 거. 예를 들어서 목소리 같은 경우에 큰 목소리냐 아니면 아주 사소하게 작은 목소리냐 이런 것도 강도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행동의 강도. 네 번째, 자극의 통제. 자극의 통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자극이 있을 때 그런 행동이 나오는 거냐 아니면 자극이 전혀 없는데 나오냐. 그 행동이 나타나게 된 자극은 뭐냐. 그 자극에 적절히 반응하는 거냐 이런 것들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자극 통제가 뭐냐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잠재 기간이라고 하는 거. 잠재 기간, 자극이 있고 나서 행동이 나올 때까지 이렇게 시간이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되는가라고 하는 거죠. 자극이 딱 주어졌는데 한 뭐 10초 이상 걸려서 반응이 나와 아니면 자극이 있어서 바로 나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측정하게 되는 데서 잠재 기간을 측정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질, 행동의 질. 그 행동이 효과적인가라는 거죠. 아까 제가 처음에 걷는
걸 이야기했을 때 가장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걸을 때는 무릎을 구부려서 걸을 때 정상적으로 걷죠. 근데 어떤 사람이 무릎을 구부리지 않고 무릎을 핀 상태로 걸으려고 해요. 걸어갈 수는 있어요. 몸을 이렇게 기울여서 걸어갈 수는 있지만 마치 무슨 로봇 마냥 이렇게 찌우땅찌우땅. 요즘은 로봇도 무릎을 구부리는데 옛날에 만든 로봇들처럼 이렇게 무릎이 안 구부리지 이렇게 찌우땅찌우땅 걸어가면 걸어갈 수는 있지만 그게 질적으로 건강한 예를 들어서 적절한 효과적인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걸 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효과적인가? 걸음에 있어서 효과적인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나? 라는 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기술하면 된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홉 번째 문제. K-WISC4에서, 이제 WISC4 이렇게 얘기하니까, 야, 상당히 WISC3로 이제, 지능 검사를 하신 분들은 좀 어려움이 있죠. 요즘은 시험 문제들이 다 이렇게 4로 나오더라. DSM-5로 바뀐 거, 그 다음에 WISC4로 바뀐 거, 그 다음에 MMPI-2로 바뀐 거, 이렇게 다 바뀐 걸로 문제가 나오니까 여러분이 그걸 감안하시고 시험을 준비하셔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WISC4의 척도 구성 중에서 언어의 지각출원 처리 속도에서 각각 포함되는 핵심 소검사를 모두 쓰시오. 핵심 소검사를 모두 써라 라고 했을 때 하나라도 빠뜨리면 그건 틀린 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정확하게 외우고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아래 뭐 이렇게 보시면 WAGE4라든지 WISC4에서 핵심 소검사와 보충소검사라고 하는 거 각각에 대해서 언어의 지각출원 작업기억 처리 속도 이렇게 네 가지 카테고리에서 핵심 소검사와 보충 소검사 이렇게 있는 것 여러분이 내용을 이제 외우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외워서 빈칸을 딱 만들어 놓고 빈칸을 쭉 쓸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반복해서 외우셔야 된다. WISC4만 주로 나오냐? WISC4가 그러니까 이제 아동을 대상으로 한 게 좀 이렇게 자주 나오는 편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성인을 대상으로 한 WAGE도 나온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이 기억하셔서 둘 다를 외우셔야 돼요. 둘 다를 외우실 때 여러분이 헷갈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같은 용어를 쓰는데 웨이지에서는 뭐 핵심 검사가 되는데 위스크에서는 보충 검사가 된다.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헷갈리지 않도록 이건 잘 외우시는 수밖에 없다라는 거. 왜 문제가 이따위로 나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서 이 내용은 빈칸을 만들어 놓고 다 쓸 수 있을 정도로. 근데 이제 9번 문제 보시면 6점 배점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언어 이해에 대해서 2점, 지각 출원에 대해서 2점, 처리 속도에 대해서 2점 이렇게 채점을 하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잘 구분하셔서 기억하는 내용들을 뭐 기억이 정 안 난다 그러면 뭐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뭐 기억나는 한도 내에서 쓰면 부분 점수가 있으니까 부분 점수를 따는 걸로 여러분이 생각하십니다. 요거는 외우시라라는 거. 그다음 10번 문제 보시면 로샤 검사에서 기호화하는 항목들을 6가지를 써라. 이제 기호화하는 항목은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그 뭐 실기 시험 문제를 이제 기출 문제를 많이 풀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로샤 문제들이 이제 서서히 나오기 시작해요. 물론 로샤는 해석하는 문제를 직접 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1급에서 주로 내는 문제들인데 2급에서 내는 문제는 가장 기초적인 측면에서의 문제들이 나와요. 그래서 요 문제, 요것에 해당되는 문제들이 주로 나오는 특성들이 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서 로샤는 요 수준에서 문제를 낼 수밖에 없다.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이제 배점이 6점 배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기호화하는 항목. 기호화하는 항목은 기호화하는 건 채점하기 위해서 기호화하는 거니까 채점 항목이 뭐냐라는 걸 묻는 것과 같은 질문이 되는 거예요. 기호화하는 것과 채점 항목을 묻는 질문은 같은 질문이에요. 만약에 여기 질문에 아동 로샤 검사에서 아동 로샤 검사든 성인 로샤 검사든 같죠. 로샤 검사에서 채점 항목을 6개를 써라. 같은 문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첫 번째 반응 영역 또는 반응의 위치라는 거 반응 영역. 그다음 두 번째 발달 질, 결정인, 형태 질, 반응 내용, 평범 반응, 그다음 쌍반응, 조직 활동, 특수 점수. 이렇게 총 9가지 중에서 여러분이 정확하게 기억하는 거 이제 이렇게 우리가 맞춤법을 틀린다든지 이러지 않을 수 있는 정확한 기억 6개를 딱 쓰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식의 문제들이 주로 나오게 되니까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라.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그 공부를 하실 때 요 내용이 의미하는 그 설명이 뭐냐라는 거 간단한 정도는 아실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은 그런 식의 문제가 이제 거의 나오지는 않는데요. 만약에 이제 설명을 간단하게 쓰고 이거는 뭘 이야기하는 거냐 이런 식으로도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내용 우리가 그 기호화하는 것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다
뭐 이렇게 시험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모른다 할지라도, 물론 로샤 검사를 실시하려고 하면 여러분이 그 정도도 아셔야 되겠습니다만, 로샤 검사를 실시하는 게 아니라 시험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그 내용, 부호화하는, 기호화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다는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제 설명에 대해서는 어떤 기본적인 수준에서는 꼭 아시는 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그런 문제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 하도 그 임상심리사 시험 문제를 좀 어렵게 내는 특성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11번 문제 보시면 집단 상담의 제한점을 세 가지를 써라. 집단 상담은 제한점을 써라라는 시험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장점을 써라라는 시험 문제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장점과 제한점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뭐 기본적으로 좀 아실 필요는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뭐 이제 상담 공부를 하신 분이면 장점과 뭐 제한점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아시겠습니다만, 장점도 기억을 하셔야 되고 제한점도 기억을 하셔야 된다. 가장 기본적인 제한점, 집단 상담이다 보니까 비밀 보장의 한계가 있겠죠. 그래서 비밀 보장의 한계가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개인 상담을 하면 이 사람에 대해서 온전히 다 집중을 하기 때문에 뭐 이 사람에 대해서 뭐 충족이 될 텐데, 집단 상담을 하다 보니까 개인이 소외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개인에 대한 뭐 이렇게 관심 내지는 집중이 좀 부족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뭐 대상의 부적합성에 따른 역효과 가능성. 글쎄 이건 뭐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뭐 이제 이 사람들이 뭐 그 집단 상담에서 어떤 그 부정적인 행동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고요. 가장 많이 우려가 되는 건 사실은 4번도 많이 우려가 됩니다. 집단의 압력 가능성. 그러니까 나도 내 비밀을 얘기했는데 너는 왜 안 해? 이제 이런 뉘앙스를 줘서 이제 어떤 그게 압력이 돼서 이렇게 어떤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경우들도 있더라라고 하는 거. 요런 것들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되고. 근데 뭐 변화에 따른 부작용이라든지 목적이 전치된다든지 지도자의 전문성이 부족하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참고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집단 상담의 장점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고 계시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 왜 그러냐면 뭐 집단 상담의 장점을 세 가지 쓰시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비용이 뭐 저렴하다라든지 뭐 시간이 단축된다든지 아니면 내 이야기를 굳이 안 해도 된다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케이스를 우리가 관찰이 가능하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잘 이제 기술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12번 문제 보시면 심리평가에서 심리검사를 시행하는 주요 목적을 다섯 가지를 써라라는 거예요. 심리평가, 그러니까 진단을 하기 위해서 심리평가를 하는 거죠. 이제 진단을 하는 데 있어서 심리검사를 시행하는 주요 목적은 뭐가 되겠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시하고 있는 것처럼 첫 번째는 내담자가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문제를 우리가 확인하고 적절하게 진단하기 위해서 심리평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문제 증상, 그 다음에 이제 심각도를 우리가 파악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떤 증상으로 나타나지냐, 그리고 심각도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라고 하는 걸 잘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그 심리검사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변별 진단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 원인이 이제 신체적인 거냐, 아니면 심리적인 거냐, 아니면 뭐 관계적인 거냐,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변별하기 위해서 이제 심리검사를 시행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특수한 영역에 있어서 기능을 평가하는 거죠. 그래서 그 보통 이제 신경심리검사 같은 경우는 뇌의 어느 부위에 문제가 있나라고 하는 걸 검사하기 위해서 이제 심리평가를 진행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한 영역에서 기능을 평가하기 위해서 심리검사를 하게 되는 거. 다섯 번째는 성격적인 측면이라든지 전반적인 기능을 우리가 평가하기 위해서, 기능 수준을 알기 위해서 이제 그 심리평가를 이제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과 구분해서 심리검사의 일반적인 목적이 뭐냐라는 것도 가끔 시험 문제에 나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이제 그 교재를 참고하셔서 심리검사의 일반적인 목적이 뭐냐라고 하는 거 꼭 여러분이 기억을 하고 계시는 게 좋다. 그 다음에 13번째 문제, MMPI2에서, MMPI2, 그러면 긴장이 되는 경우들이 있죠. MMPI2에서 그 이제 무응답 척도가 상승하는 경우, 물음표 척도, 무응답 척도죠. 무응답 척도가 상승하게 되는 경우. 물음표 척도, 무응답 척도가 상승하게 되는 경우는 답을 안 한 경우, 그 다음에 둘 다를 체크한 경우, 이 경우에 이제 무응답 척도가 상승하게 되어 있어요. 물음표 척도가 상승하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답을 안 한 경우, 둘 다를 체크한 경우, 이렇게 쓰시면 안 된다라는 경우에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떨 때 답을 안 체크하냐, 어떤 때 둘 다를 체크하냐를 쓰셔야, 그래야 여러분이 이 문항의 질문에 적절한 답이 된다라는 겁니다. 요건 가끔 이제 문제에 출제된 경우가 있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2011년도에도 이 문제가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만약에 이제 내가 검사를 받기 싫어요. 그래서 어떤 저항이라든지 거부, 검사에 대한 거부의 표시로
답을 체크를 안 해. 이런 경우도 있죠. 혹은 가장 일반적인 경우 부주의해서 이제 빠뜨리는 경우, 이런 경우도 이제 가장 일반적인 경우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 그런데 이제 오히려 또 보면 강박적으로 체크하다 보니까 빠뜨리는 경우들이 가끔 나오더라는 거예요. 수감자가 강박적으로 체크를 하다 보니까 그 강박성으로 인해서 이제 무응답 척도가 증가하는 경우가 있다. 부주의 혼란 뭐 이런 경우, 방어적인 태도, 거부감, 그다음에 이제 어떤 비협조적이고 반항적인 그런 모습, 혹은 불안이나 우울 증상으로 인해서 정신적인 혼란으로 인해서 빠뜨리는 경우, 불안한 사람들이 가끔 많이 빠뜨립니다. 그런 거 보시면. 그래서 이 다섯 가지 내용들을 여러분이 적절하게 기술을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요게 꼭 정답이다. 요렇게만 써야 된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더 좋은 답이 있으면 그 내용을 써도 됩니다. 근데 여기서 제시하는 건 가장 뭐 이렇게 공통되게 여러 이제 자료들을 참고했을 때, 여러 교재들을 참고했을 때 가장 공통되게 이야기하는 것 다섯 개를 제안하는 거니까 여러분이 참고하시면 된다. 그 다음 14번 문제, 이것도 MMPI2 문제입니다. 20대 남성이 이제 다면적 인성검사를 했는데 이제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과를 타당도 척도, 그 다음에 임상척도, 코드 유형을 근거로 해서 설명을 해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타당도 척도에 대한 설명, 임상척도에 대한 설명, 이게 이제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뭐 MMPI2 검사를 기본적으로, MMPI2는 이런 식의 그 문제들이 많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프로파일을 딱 주고 이 사람에게 유추되는 진단명은 뭐냐 뭐 이런 문제들도 나오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MMPI2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어느 정도 이렇게 그 잘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알고 계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MMPI2 가장 기본적으로 30에서 70을 기준으로 하는데 MMPI2로 오면서는 조금 더 보수적이 됐죠. 그래서 65점 이상이 되면, 65점을 넘어가면 이제 어떤 증세가 있다라고 보려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보수적이 됐다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시면 되고, 먼저 이제 타당도 척도의 특징 보시면 VRIN, TRIN, 그 다음에 F, FB, FP, 그 다음에 L, K, S. 여기서 특징은 F 척도 자체가 이제 73. 그래서 무선 반응 척도들은 둘 다 아무 문제가 없죠. 그런데 이제 F 척도 자체가 70을 넘어섰어요. 그래서 뭔가 이 사람은 비전형성 척도가 70을 넘어섰기 때문에 비전형적인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비전형적인 상태에 있는 그 비전형성 척도가 상승하는 두 가지 요인이 있죠. 첫 번째 요인, 내 문제를 과장하려고 할 때 비전형성 척도, F 척도가 이제 상승하는 특징이 있고요. 두 번째, 실제 이 사람이 당면한 문제가 있을 때 F 척도가 상승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타당도 척도를 이야기를 할 때는 이 사람은 자기 문제를 과장하려는 경향성이 있을 수 있고, 혹은 현재 문제에 당면한 상태에 있을 수 있다라는 거, 둘 다를 기술을 해줘야 적절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F척도로 봤을 때는 이 사람이 어떤 뭐 신경증적이나 이제 현실 적응에 있어서 어떤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당면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문제를 과장하려는 그런 경향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참고로 해서 본다면 이제 자기 문제를 과장하려고 하는 경우 FB척도가 이제 그 FB와 FP 척도가 이제 정상 범주를 벗어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둘 다는 정상 범주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기 문제를 굳이 과장하려는 경향성을 보이지는 않는구나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S 척도. 이 S 척도는 이제 그 자기를 이렇게 그 과장된 자기 제시 척도인데 이게 과장된 자기 제시 척도가 40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과장해서 드러나는 게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S 척도 같은 경우에는 자기를 아주 좀 뭐 이렇게 괜찮은 사람으로 이렇게 포장하려는 경향성이 높을 때 이제 점수가 뜨는 경향이 있으니까. 근데 그렇지 않으니까 이 사람은 뭐 크게 자기를 문제를 과장하려는 사람으로 보이진 않는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마도 주관적인 이제 고통이 심한 그 사람이 아니겠냐, 그런 사람이 아니겠냐라는 거죠. 그 다음에 K척도 자체도 이제 37 정도로 이렇게 낮게 나왔잖아요. 물론 뭐 30점 이하로 나온 건 아닙니다만 일반적으로 보통의 경우에는 K척도가 이제 50을 넘어가는 경우들이 가장 일반적인 경우니까 이 사람 같은 경우는 현재 적절하게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자기를 이렇게 이제 관리한다든지 자기를 적절하게 이렇게 사람들에게 그 뭐 이렇게 정돈된 상태 아니면 안정적인 상태로 보이는데 이제 힘들 정도로 어떤 문제 상태에 있다라고 보여진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임상 척도를 봤을 때 임상 척도의 특징 보시면 우울 척도가 이제 76이죠.
그 다음에 이제 강박 척도가 74입니다. 그래서 70을 넘어가는 두 가지가 이제 우울 강박 두 가지가 70을 넘어가요. 그래서 우울 강박 두 가지가 70을 넘어갔을 때는 뭐 우리가 이제 상승 척도 쌍으로 가장 해석하는 게 일반적인 해석인 거죠. 그래서 이 임상 척도 쌍으로 봤을 때는 상승 척도 쌍. 그래서 27 타입으로 해석하는 게 가장 적절하다라고 제시를 하고 그래서 27 타입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 그러니까 우울도 높고 강박도 높을 때는 부정적인 정서가 많겠죠. 우울 불안이니까. 강박은 우울, 이제, 불안을 이야기하는 거니까요. 우울은 우울한 감정이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부정적인 정서가 아주 많은 상태겠구나라는 걸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불안과 긴장을 수반한 이제 우울 상태라든지 아니면 어떤 걱정, 예민, 뭐, 만성적인 긴장 상태, 뭐, 이런 것들에서 쭉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대로 나열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아주 그런 게 이제 심한 상태. 그래서 이 사람은 아마도 뭐, 이제 그,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진단명은 우울장애 진단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뭐, 더, 이제 다른 검사들을 우리가 보충으로 해서 이제 같이 진단을 하는 겁니다만, 이걸로 봤을 때는 뭐 우울장애 진단이 내려질 수도 있고 27 타입이니까, 그다음에 불안장애, 그다음에 강박장애 이런 진단들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이 기술하시면 적절한 기술 방식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15번 문제 보시면 불안장애를 치료하는 이제 행동치료 기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체계적 둔감법을 세 단계를 갖고 이제 순서대로 쓰고 설명해라라는 거죠. 그래서 세 단계가 뭔지 용어를 딱 쓰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라 이런 이제 질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6점을 배점했다라고 하는 것은 한 개당 2점씩 배점했다는 거죠. 그래서 체계적 둔감법의 가장 일반적인 세 단계는 뭐냐면 첫 번째는 근육 이완 훈련을 시킨다는 거예요. 이완 훈련을 시킨다 혹은 근육 이완을 훈련을 시킨다는 거예요. 근육 이완 훈련, 여러분이 뭐 잘 아시는 대로 호흡법에 대한 거 아니면 적절하게 자기 근육에 대해서 이제 이완시켰다가 긴장시켰다 하는 걸 반복하는 연습을 시켜주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 근육 이완 훈련을 시키는 이유 자체는 뭐냐면 우리는 이제 그 여러분이 뭐 행동치료를 공부를 하신 분들은 다 기억을 하시겠습니다만 이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은 동시에 작동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긴장과 이완은 동시에 나타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불안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은 긴장 상태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불안과 긴장은 동시에 나타날 수 없어서 여러분 당신이 이완을 연습하고 이완을 적절하게 훈련하면 긴장을 우리가 해소해낼 수 있다라는 걸 알려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동시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래서 이완 훈련을 시켜주는 거죠. 가장 일반적으로는 호흡법, 그 다음에 근육 이완 훈련 이런 것들을 시켜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불안의 위계 목록을 작성한다. 이거는 여러분이 불안의 위계 목록을 작성하는 건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건 시험 문제 단골로 나오는 경향이 있더라. 위계 목록이라고 하면 가장 기본적으로 1단계부터 10단계까지 1단계의 불안이라고 하는 게 뭐냐라는 걸 정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1단계 불안,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어떤 불안 느끼는 요인이, 불안을 느끼는 요인이 뱀을 보면 불안하다. 그럼 뱀이라는 글자를 보고 불안해지는 거. 이런 것들을 1단계 정도의 불안. 그리고 정말 죽을 것 같은 극심한 정도의 불안. 그러면 뱀을 실제로 만든 거. 실물을 뱀을 만져. 뱀을 만지는 거. 뱀을 만지게 되면 내가 죽을 것 같은 불안이 있다. 그러면 10단계 불안. 그럼 2단계 불안은 뭐 뱀 그림을 보는 거. 만화로 된 그림. 그림을 보는 거. 3단계 불안은 뭐 이제 뱀에 대한 사진을 보는 거.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불안의 위계를 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단계 높은 불안이 뭐냐라는 걸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뭐 나중에는 뭐 어떤 그 플라스틱 모형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뭐 뱀 실물을 한 10m 앞에서 보는 게 뭐 9단계 뭐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의 위계를 작성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불안에 대해서 당신이 느끼는 불안 정도가 낮은 것부터 높은 정도까지 위계를 설정한다라는 게 이제 두 번째 단계가 되는 거고요. 그럼 이 세 번째는 뭐냐면 이 위계 목록에 따라서 체계적인 둔감화를 실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글자를 보여주는 거, 뱀이라고 써 있는 글자를 보여주면 이 사람이 싹 불안해지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불안해진 사람한테 우리가 첫 번째 이완훈련했던 거 이완훈련을 실시를 하는 거죠. 글자를 보면서 이완훈련을 해. 그러면 이 사람이 불안했다가 다시 안정된 상태가 돼. 그래서 이걸 반복적으로 연습한 다음에 그러면 두 번째 그 위계에 해당되는 걸 노출시켜 버린다는 겁니다. 이걸 반복하면 글자는 괜찮아져.
그러면 이 사람에 대해서 그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뱀 그림을 보여주면 또 불안해지겠죠? 그러면 자꾸 이완 훈련을 시켜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단계 한 단계씩 올려주는 거. 이런 게 체계적 둔감법에서 사용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식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계 목록에 따른 둔감화를 실시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이 적절하게 기술을 하시면 적절한 정답이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16번 문제. 상담 장면에서 생산적인 경청을 하는 상담자가 보이는 구체적인 태도. 그러니까 생산적인 경청이다. 뭐 생산적인 경청이 뭐가 이제 그 보시면 그냥 경청이라고 불러도 되고 효과적인 경청이라고 불러도 되고 경청을 수식하는 말이 여러 말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경청의 태도가 뭐냐라는 질문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생산적인 경청이 도대체 뭐야? 이렇게 혼란스러워 하시면 문제에 말리는 거다. 낚이는 거다.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고 경청의 태도, 효과적인 그리고 적절한 경청 태도가 뭐냐. 그래서 구체적인 태도를 묻는 거예요. 상담자가 보여야 되는 태도에 대해서 다섯 가지를 쓰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일반적으로 이제 내담자가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한다라는 건 상담자가 보여야 되는 태도. 그다음에 이제 내담자에게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는 거, 그다음에 아이 컨택하는 거, 적절히 고개를 끄덕이는 거, 이런 것들이 가장 일반적인 태도죠. 그다음에 눈을 맞춘다라는 거, 그다음에 뭐 회피하지 않는다, 뭐 충고를 삼가한다 이런 것들은 적절한 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정답으로 제시된 것들을 여러분이 잘 보셔서 이런 내용들 중에 여러분이 다섯 가지 정확하게 기억하는 다섯 가지를 쓰면 된다라는 이 문제는 뭐 2006년도에도 한번 나왔으니까 내년에 또 나오겠나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이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험에 나올지는 모르지만 자 17번 문제 보시면 올해 30세인 A는 1년 전부터 주위 사람을 비롯해서 누군가 자기 자신을 감시하고 있고 자신이 평소 하는 말이 언론을 통해서 TV나 뭐 신문을 통해서 보도되고 있다라고 불안해하고 있어요. 또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을 혼자 중얼거려. 그리고 종종 문을 걸어 잠근 채 다른 사람과 만나는 것을 거부해.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위 사례는 조현병의 증상들을 나타내고 있다. 이 사람은 정신분열. 그러니까 정신분열은 DSM-5로 넘어오면서 조현병으로 이름을 바꾸기로 했죠. 그래서 조현병 증상들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현병에는 양성 증상과 음성 증상이 있죠. 양성 증상과 음성 증상이 있는데 양성 증상과 음성 증상의 의미를 일단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위 사례에서 양성 증상에 해당되는 거, 음성 증상에 해당되는 걸 구분해서 써라라고 하는 문제를 6점짜리 문제를 냈다라는. 그러면 양성 증상이 뭐냐라는 겁니다. 조현병의 양성 증상. 조현병의 양성 증상은 통상적인 기능이 과잉이 되거나 왜곡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인들도 갖고 있는 기능인데 일반인들과 갖고 있는 기능 동일하게 갖고 있는 기능인데 그 기능이 아주 과잉이 되거나 왜곡돼서 나타나지는 걸 양성 증상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양성 증상은 대표적인 예가 거기 있는 것처럼 망상, 환각, 환청, 와해된 언어나 행동 이런 것들이 양성 증상에 해당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양성 증상은 일반인들에게서는 이런 증상이 안 나타나요. 과잉이 되거나 왜곡된 형태로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음성 증상에 해당이 되는 건 음성 증상은 정상인들에게서 보여지는 아주 일반적인 그런 그 능력들 혹은 기능들이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상실되거나 감소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상인들에게서 나타나지는 것보다 이렇게 과잉되거나 업되거나 이렇게 왜곡돼서 나타날 때는 양성 증상. 정상인들에게서 보여지는 것이 이렇게 뚝 떨어졌어. 정상인들의 기능에서 뚝 떨어지거나 감소했어. 이런 걸 음성 증상 이렇게 부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음성 증상의 예는 거기 있는 것처럼 정서적인 둔마, 그다음에 무논리증, 무언어증, 무욕증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음성 증상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응적 기능이 결핍되는 경우로 나타나죠. 그래서 양성 증상은 또 다른 특징이 있다면 어떤 특징이냐면 약물치료가 잘 먹혀요. 약물치료가 잘 먹혀서 양성 증상을 보이는 사람에게는 약물치료를 하면 아주 효과적인데 음성 증상은 약물치료가 그리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건 서서히 나타나져서 뇌 손상이 발생했다라고 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음성 증상은 약물치료가 잘 안 된다. 그러면 이 A씨의 사례, 30세인 A씨의 사례에서 양성 증상은 어떤 것들이 양성 증상이 되냐면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나를 감시하고 있어. 그 다음에 내 말이 언론을 통해서 나타나죠. 이건 망상이죠, 망상.
사실이 아닌 걸 사실이라고 믿고 있는 거니까 망상이죠. 누군가 나를 감시한다든지 아니면 내 말이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고 있다는 망상이 양성 증상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혼자 중얼거려. 이건 와해된 언어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양성 증상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음성 증상으로는 사람들을 안 만나. 사람들을 안 만나려고 해. 이런 것들이 이제 음성 증상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이 기술을 하시면 적절한 그런 답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18번 문제를 보시면, 18문제는 다음 보기에서 심리치료를 수행하는 일반적인 수행 단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A부터 D까지 빈칸에 들어갈 말을 써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4점이니까 한 칸당 하나씩 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을 쓸 필요는 없는 거예요. 들어갈 내용만 써주면 된다. 심리치료를 수행할 때 첫 번째는 가장 일반적으로 우리가 표현하는 도는 표현 방식은 초기 면담, 이런 표현 방식을 많이 사용하는데, 초기 면담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초기 자문이라는 표현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자문이라고도 해도 되고, 초기 면담,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기술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초기 자문을 하고 난 이후에, 초기 면담을 한 이후에 문제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요. 상황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거죠. 그러고 나면 문제가 뭐구나라는 걸 알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B에 들어갈 말은 목표 설정, 치료 목표. 상담 목표든 치료 목표든. 근데 여기서는 상담 목표라고 쓰는 것보다는 치료 목표라고 쓰는 게 훨씬 더 적절하다. 왜 그러냐면 심리 치료라고 썼기 때문에, 심리 상담이라고 했으면 상담 목표 이게 적절하겠지만 심리 치료라는 표현을 썼으니까 치료 목표 설정 이게 좀 적절하겠죠. 그 다음에 치료를 실시, 상담 실시가 아니라 치료 실시라고 기술을 한 거죠. 그래서 실시를 하고 나면 실시한 것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치료 평가, 상담 치료를 어떻게 잘했나라고 하는 걸 평가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평가하고 나서 평가가 적절하면 종결이 되는 거죠. 적절하지 않으면 다시 목표 설정으로 돌아가서 다시 목표를 수정해서 다시 실시를 해서 평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치료 종결을 해. 치료 종결을 하고 나면 상담의 경우에는 이걸 추수상담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추수상담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심리치료에서는 주로 추수상담이라는 표현보다는 추적회귀라는 표현을 더 선호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심리 상담이라고 표현했을 땐 추수 상담이라는 표현을 쓰면 좋고요. 심리 치료라는 표현을 썼으니까 추적 회귀라는 표현을 쓰면 됩니다. 그래서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이 사람이 기능적으로 잘 활동하고 있나라고 하는 걸 알기 위해서 추적 회귀를 한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기술해주면 적절한 답이 되겠다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9번. 병원의 정신과나 정신보건센터에서 환자를 평가하기 위해서 면담을 실시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초기 면담 얘기하는 거예요. 면담을 실시할 때 일반적으로 유의해서 봐야 되는 두 가지를 쓰고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는, 이제 제목을 쓰고 설명을 써라 라고 하는 질문인 거죠. 그래서 제목을 쓰고 설명을 하는 게 6점에서 하나당 3점씩 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할 때는 가장 일반적인 거 제시는, 여기 이제 동그라미 1번, 2번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심리 평가를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당신이 도대체 왜 평가를 받으려고 하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기술을 해야 돼. 그래서 거기에서 기억해 보시면, 평가 면담을 통해서 내담자의 부적응 문제라든지, 의료에 대한 사유, 끌려왔으면 끌려온 이유, 그 다음에 내담자의 문제에 대한 환경이라든지, 생활 상황 이런 정보들을 수집해서 기술을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적응 문제, 의리의 사유, 환경, 내담자의 환경, 생활 상황 이 네 가지가 기본적으로 들어가줘야 심리평가 사유에 해당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발달사적인 정보, 이 사람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성장을 했나, 문제가 어떻게 발달되게 됐나라고 하는 그런 정보들을 기술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의 역사적이라든지 사회적이라든지 가족적, 발달사적 정보들을 수집해서 기술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가족력이 있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다 기술해주는 게 여기에서 해당이 된다라는 거예요. 정신상태 평가, 이건 뭐 여러분이 참고적으로 내용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번 문제 보시면 다음 보기에 신경심리평가를 평가하는 인지기능 영역이 도대체 뭐냐라는 건 2점 문제입니다. 2점 문제여서 다행이지 이게 참 어려운 문제죠. 이게 이제 신경심리평가에서 사용하는 방법들이에요. 신경심리평가에서 뭐 여기 있는 것처럼 전두엽 집행기능을 평가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전두엽은 우리 머리의 앞부분이 되는 거죠. 이 전두엽에 해당이 되는 영역을 평가하는데 전두엽은 합리적으로 우리가 사고를 하고 판단을 하고 조절할 수 있냐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전두엽 집행 기능을 평가하는 이런 검사들은
가장 일반적으로는 뭐 치매 검사 이럴 때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있는 것들 간단히 보면 뭐 콘트레스팅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이 이제 이게 도대체 무슨 검사냐는 아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모르는 분들은 이게 도대체 무슨 검사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뭐 여기 되게 이제 문제가 많잖아요. 고 노 테스트, 뭐 피트, 뭐 엣지, 팜 테스트 뭐 이런 거. 이게 이제 아주 간단한 검사예요. 예를 들어서 콘트레스팅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그 검사자가 이제 이쪽 손이 검사자고 이쪽 손이 이제 그 이제 피검자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검사자가 손가락을 두 개를 피면은 피검자는 손가락을 하나를 피는 거예요. 그다음에 검사자가 하나를 피면 피검자는 두 개를 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검사자가 피는 숟가락 개수를 보고 내가 적절하게 피는가라고 하는 걸 아는 게 이제 콘트레스팅 테스트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고노고 테스트는 이제 이거랑 비슷한데요. 이 콘트레스팅 테스트에 이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제 검사자가 한 손가락을 올리면 피검자는 이제 두 손가락을 올려요. 근데 검사자가 두 손가락을 올리면 피검자는 아무것도 안 피는 거예요. 그래서 검사자는 하나, 두 개를 이렇게 번갈아 필 때 이 사람들은 이제 하나를 폈다가 안 피는 거. 왜 앞에서 한 거는 하나 필 땐 두 개 피고 두 개 필 땐 하나 피는 거 했다가 이제 바꾼 거죠. 고노고 테스트로. 그러면은 이 사람이 이제 바뀐 거에 잘 적응하냐라는 거죠. 인지 기능이 적절하게 작동을 하고 있나라고 하는 걸 이제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고노고 테스트 그런 거고. 근데 피트 엣지 팜 테스트는 뭐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바닥에다가 피트 엣지 팜이에요. 그래서 이걸 순서대로 잘 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이 피검장. 그 우리가 생각할 때 야 이걸 왜 못 해? 이런데 인지 기능에 상실이 생기는 경우에 이걸 순서대로 잘 진행을 못 하는 특징이 있더라. 그리고 뭐 이제 여기서 뭐 그 뭐 얼터너티브 뭐 스퀘어 뭐 트라이앵글 테스트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이제 그 내담자에게 종이를 주는데요. 종이를 주는데 그 종이에 이런 게 그려져 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쭉 그려져 있는데 이걸 보고 사각형과 삼각형을 번갈아 가면서 이제 이 내담자가 그리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이제 똑같이 이렇게 그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인지 기능이 손상된 사람들은 사각형을 봤는데 이제 계속 삼각형을 이렇게 그리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리더라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루리아 뭐 루프. 루리아 루프도 아주 간단한 검사예요. 그냥 보여주는데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하나, 두 개, 다. 자, 이거를 이제 반복해서 그리세요. 이걸 보고 똑같이 그리시는데 여러 개를 그리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인지 기능이 손상된 사람들의 그림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렇게 이거를 이런 식으로 그리는 경우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루프를 두 개를 했는데 이 루프를 세 개 한다든지 아니면 루프를 심한 경우에는 뭐 이렇게 네 개 이상 하는 경우도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검사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목들이 많아서 그렇지 실제로는 뭐 이렇게 그 아주 간단한 검사들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기 쭉 내려가다 보면 이제 뭐 코리안 컬러 뭐 워드 그다음에 스크룹 검사 테스트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빨간색으로 초록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초록. 이렇게 이제 빨간색으로 초록이라는 글씨를 쓰고 이 글씨를 보고 이 색깔을 읽으세요. 그러면 글자는 초록인데 색깔은 이제 뭐 분홍이든 빨간색이라고 가정을 하죠. 빨간색이니까 그러니까 혼란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자꾸 초록이라고 읽고 싶어지는 거예요. 글자 자체를. 근데 이 글자를 쓴 색깔을 읽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그 두 가지가 충돌이 됐을 때 적절한 지시를 잘 따라갈 수 있냐는 거예요. 이걸 보고 빨강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냐라는 겁니다. 이런 테스트예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이제 그 되게 테스트가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아주 단순한 테스트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치매의 경향성이 있나, 인지 기능, 뇌의 인지 기능에 어떤 손상이 있나라고 하는 것들을 알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전두엽의 집행 기능, 인지 기능은 전두엽의 집행 기능을 측정하는 게 요 테스트들은 이제 그 전두엽의 집행 기능을 측정하는 검사다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이제 그 신경심리 검사에 대해서는 뭐 심리 검사를 할 때 우리가 이제 그 풀밧데리 검사에서는 잘 다루거나 이렇지는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뭐 이렇게 잘 뭐 전문적으로 배우시지 않으셨으면 잘 모르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냥 참고적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뭐 자주 시험 문제 나온 게 아니라 이게 이런 문제가 처음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 이렇게 나올 수 있겠구나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준비를 하셔서 문제가 좀 이제 그 2015년도
그 3회차 문제는 조금 어렵게 나온 경향성이 있는데 여러분이 잘 준비를 하셔서 시험 준비를 이제 다 통과하시는 그런 좋은 결과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